여러분 잘 봤어요? 그 1992년도에 콜럼버 때 노벨 중형 기여감 영화전이 동시에 만들어졌어요. 설명을 위해서 한편 이루고 한편 다는데 이거는 역사에 시시하게 만들었고 한편은 거의 픽션으로 각색을 만들었는데 다른 거는 국장에서 생각이 됐고 이거는 너무 역사에 푸시하게 만들려 보니까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게 더 역사에 정확하게 나왔어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체를 보는 거는 이제 이게 이번에 마지막이고 영화 전체를 보는 거는 여러분들하고 내가 영화를 같이 보고 싶은 영화 아니라 같이 보고 90분을 보다 보니까 무슨 내가 75분도 서가지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 여러분들 보는 동안 그래 나는 다리를 잘 봤고 그 콜럼버스는 저번 시간에 하다가 잠깐 영화를 봤는데 사실은 이 영화에 나온 대로 그대로고 여기 지금 죽기 전에 마지막 항해를 했다고 했죠. 그 마지막 항해가 네 번째 항해여서 총 네 번의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1차 항해 갔다 왔다고 저번 시간에 했었죠. 2차 항해 영화에서 요 2차 항해 할 때도 봤을 거예요. 2차 항해 때는 후만 1차 항해가 끝나고 나서 신대륙이 발견됐고 처음엔 그걸 라스 인디아스라고 생각해서 인도라고 생각해서 라스 인디아스로 명칭을 붙였죠. 그래서 거기 사는 주민들이 그다음부터 인디언이 된 거고 2차 항해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화에서 봤듯이 지원해서 무려 2,000명이 선원이 지원을 하고 이주 이민자 대거 포함을 했어요. 신부, 군인, 상인, 농문, 장인 포함시켰다는 것은 시민 도시를 건설하려는 목적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라틴 아메리카를 떠나는데 가장 주요 목적은 무역 전진기지 했다는 것은 이걸 아직까지도 인도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역 전진기지, 향신료나 이런 무역을 할 무역 전진기지를 건설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 인디언들, 인도 사람들이야 인디언 포교 및 금광 발굴이 주요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기가 점점 인도가 아니고 무역을 한 전쟁기지도 필요 없어지고 뭘 무역, 향신료가 나요, 뭐 비단이나 도자기가 나, 금광도 발굴이 안 되고 콜럼버스가 갔던 그대는 처음 항해 도착했던 데도 중미의 조그만 섬이었고 두 번째 항해도 중미의 조그만 섬이었어요. 콜럼버스는 사실은 죽을 때까지 중미의 조그만 섬들만 왔다 갔다 하고 영화에서 있죠 마지막 항해, 제 4차 항해 때 태평양의 존재만 알게 됐다고 나오죠. 베네수엘라 해변과 파나마 쪽만 거의 잠깐 갔다가 돌아가게 돼가지고 콜럼버스는 사실은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디디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라틴 아메리카 발견한 사람은 사실은 콜럼버스가 아니라 콜럼버스가 발견한 거는 그냥 중미의 조그만 섬 국가였습니다. 다행히 근데 콜럼버스 덕분에 나중에 라틴 아메리카 대륙 전체가 이제 정부의 대상이 되는 거죠.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식민지 이사벨라, 오늘날 그 도미니카 리퍼블리죠. 레퍼블리카 드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조그만 도시에 이사벨라라는 도시, 최초 식민도시 건설하는데 2차 항해는 실패로 끝나요. 처음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왔는데 정말 나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영화에서 봤듯이 이게 거의 무정부 상태로 빠져들고 콜럼버스는 탐험가였지 관료가 아니에요. 어떻게 행정을 해야 되는지도 전혀 몰랐고 영화에서 보듯이 기존의 귀족들과 기존의 군인들과 기존의 사제들과 콜럼버스가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결국은 여기가 무정부 상태로 빠지게 되고요. 나중에 2차 항해가 끝나고 돌아간 다음에 콜럼버스가 결국 원주민들에 의해서 이걸 철저하게 파괴돼요. 결국은 어쨌거나 이때 건설된 산토 도밍고가 아직까지도 도미니카 공화국의 수도로 남아있죠.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3차 항해 2차 항해에 갔다 돌아서 철저하게 여기는 인도가 아니라는 게 이미 판명이 나기 시작되고 가봤자 금도 안 나고 무역할 것도 없고 돈 벌 것도 없다 판명이 나요. 철저하게 외면받아요. 콜럼버스 이때부터 철저하게 외면받고 3차 항해, 세 번째 항해 떠나고 싶은데 같이 가줄 사람이 없어요. 함대를 결성하는 데만 2년이 소요됐고 선원 지원자가 없어서 억지로 제수를 포함시켜서 6척의 함대를 꾸역꾸역 억지로 끌고 가요.
그리고 자신의 영토, 그 계약서이겠죠. 1창에 떠나기 전에 산타페 협약을 체결해서 향후 발견되는 모든 물질의 통치권은 누가 가진다? 콜럼버스를 갖고 그것의 권한을 대대부분 물림한다. 그리고 인도 지역에서의 평등 제도가 직함을 갖는다는 이거를 여러분들 이 조약에 의해서 이 산타페 협정 조약에 의해서 결국 자신이 건설한 산토 도밍고의 통치를 시작해요. 통치를 시작하는데 영화에 봤듯이 이것도 철저하게 실패하고 콜럼버스는 탐험가였지 행정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반발에 부딪히고 이때 우연하게 베네수엘을 발견하고 이주민들이 있죠. 영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죠. 이주민들이 콜럼버스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무정부사도 도입하고 국왕이 일입해서 왕실 관리 있죠. 여러분들 그 영화에 한번 나온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좀 이렇게 시리어스해 보이고 실과 보이고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니콜라스테 오반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파견해서 이때부터 콜롬비아 콜럼버스의 모든 권한을 파괴해요. 산타페 협정을 파기시켜요. 콜럼버스를 쇠사슬에 묶어서 본국으로 송환시켜서 재판에 걸게 되고 결국 콜럼버스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재판을 통해서 이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결국은 이제 쓸쓸하게 나이 들죠. 그 와중에 아메리코 베스푸치가 콜럼버스가 발견한 땅은 인도가 아니란 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거기를 아메리코 베스푸치 이름을 붙여서 뭐라고요? 아메리칸하고 명명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영화에서 본 내용이고 마지막 콜럼버스의 특권은 사실상 상실되고 이 니콜라스 데 오반도가 새 행정관으로 임명돼서 32층의 범성이 2,500명의 이주민을 싣고 가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식민도시가 건설해요. 콜럼버스가 건설했던 산토 도밍고의 식민도시는 콜럼버스가 워낙 무능했어요. 흔치 바람은 너무너무 무능했기 때문에 모든 거를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행정가였고 법률을 알았고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 줄 알았고 행정 체계를 건립하면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식민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하죠. 자, 근데 1501년부터 본격적으로 라틴 아메리카 곳곳이 정복이 시작돼요. 수많은 정복가들에 의해서 콜럼버스는 탐험가였고 콜럼버스는 라틴 아메리카를 그냥 발견한 거였고 이 이후에는 이주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정복이 시작되는데 아스테카가 정복된 게 1521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20년 동안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금은 나지 않았고 뭐가 났냐면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게 뭐였냐면 담배였어요. 많은 그 스페인 사람들이 이주해가지고 꼬바나 이런 데 농장을 만들고 담배 농장을 경영했고 담배가 유럽으로 수출되면서 담배가 만병통치약으로 배 아파도 먹었을 때 담배 나쁘고 뭐. 그렇죠? 코 안 되면 담배 먹으면 되고 기분 나쁘면 담배 먹으면 되고 거의 만병통치약으로 유럽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담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임진왜란 상대 들어왔죠. 조선에 들어왔죠. 그리고 또 인기 있었던 게 뭐냐면 사탕수수. 사탕수수 원래 동남아에 나던 거였거든요. 동남아에 나던 사탕수수를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재배했었는데 이거를 대거 라틴 아메리카에 갖고 와서 심으니까 너무너무 잘 자라는 거야. 이때부터 사탕수수 농장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성황이 시작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 영화에서 4차 항해를 마지막으로 떠났다는데 자식하고 같이 아들하고 했지 마지막 하기 힘들었는 게 콜럼버스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한 번만 더 가보고 싶다고 하는데 끝까지 이사벨 여왕이 외면을 했고 사실 이사벨 여왕이 콜럼버스를 개인적으로 남정으로서 처음에 매력을 느꼈다고 했죠. 근데 이때는 뭐 콜럼버스도 그 나이가 들었고 콜럼버스의 무능을 이미 알게 됐고 라틴 아메리카에 먹을 게 없다는 게 우리가 얻을 게 없다는 인식이 풍부해졌기 때문에 이사벨 여왕이 말년에는 콜럼버스 굉장히 짜증내요. 피하고 싶어하고 굉장히 거의 좀 말만 남은 폭풍쟁이 노인으로 취급하게 되고 결국 다 부서져가는 배 내척을 내주는데 문제는 콜럼버스가 라 에스파뇰라에 체류하는 거를 거부해요. 배를 띄워서 라틴 아메리카에 도착했는데 거기 상륙하는 거를 거부할 거래요. 가장 큰 이유는 콜롬비아의 특권을 상실했지만 원칙적으로 그 땅은 누구의 땅이에요? 발견되는 모든 땅은 콜럼버스의 땅이라고 특권을 명시했기 때문에 콜럼버스가 또 새로운 땅을 발견하면은 기존에 발견했던 땅에 대한 콜럼버스의 특권은 재판을 통해서 삼창에 뛴다고 판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혀있다 법정에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콜럼버스의 모든 특권은 상실됐어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4차 항해 때 또 새로운 땅을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또 그 땅의 주인은 누가 돼요? 판타지 판정에 의해서 콜럼버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오반조가 정책적으로 이사회 여왕이 말이 못해 배는 좋지만 다 부서져가는 배 내척되는 것도 가다가 도착하지 못하게 바랬던 거고 가다가 죽으면 다행이었던 거고 또 어떻게 다 부서져가는 배였는데도 죽지 않고 풍랑을 가라앉지 않고 갔어요. 근데 결국은 체류를 거부해요. 그래서 자기가 발견했던 통치했던 산토 도밍고에 상륙하지 못하고 결국은 아까 영화에서 태평양의 존재를 발견했다고 했죠. 그래서 상륙을 못하고 내려오다 보니까 파나마를 발견했고 중미 파나마협 탐험을 했어요. 본토는 가보지 못하고 해서 태평양의 존재를 알았다고 하는데 그 영화가 사실은 과장한 거고 콜럼버스가 스페인에서 온 것은 대서양 쪽이고 태평양으로 넘어가려면 파나마의 길을 건너야 돼요. 그리고 태평양의 존재를 안 거는 콜럼버스는 파나마 해협만 안 거고 콜럼버스 태평양의 존재를 안 거는 발고아라는 사람이 파나마에 상륙을 해가지고 콜럼버스 탐험했던 파나마를 건너서 도착해보니까 새로운 바다가 펼쳐져요. 아, 그게 태평양이라는 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콜럼버스는 태평양의 존재를 몰랐어요. 대서양 쪽에서만 탐험을 한 거고 나중에 발고아라는 사람이 파나마에 상륙해서 땅을 거쳐서 여행한 다음에 반대편 태평양으로 건너갔죠. 자, 그래서 결국 파나마 언제든 습격으로 스페인 귀국하고 바이아돌리에서 그냥 쓸쓸하게 정말 쓸쓸하게 빚에 많은 빚을 떠안고 쓸쓸하게 최후를 마치죠. 마치고 그 한 가지 보면은 아까 영화에서 1992년 뭐 콜럼버스의 후손 중에 한 명이 스페인 해군 제독이라고 했는데 스페인 해군 제독이었었고 1992년 미우야 이런 데서 이제 콜럼버스 500주년 할 때 그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기념식도 하고 뭐 그랬어요.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500주년을 그렇게 성장이 하지 않고 그거를 콜럼버스 데이, 미국 같은 경우는 콜럼버스 데이라고 해서 공식 노는 날인데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 국가들은 콜럼버스 데이가 아니라 노는 날이 아니죠. 그냥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교통받기 시작한 날을 인식이 되는 거죠. 콜럼버스 데이가. 자, 여기까지 영화에서 했던 얘기고 또 한 가지 이 사진을 보세요. 이 사진이 어디냐면 1창회가 끝나고 콜럼버스가 많은 보석을 갖고 와서 카톨릭 양왕한테 전해주죠. 1창회 끝나 영화에서 기억나요? 그 영화에서 1창회가 끝나고 배가 도착한 곳이 바르셀로나고 바르셀로나에 있는 바로 이 궁전 안에서 카톨릭 양왕을 만나서 1창회의 성과물들 인교라든지 아니면 거기 갖고 징계한 동물들 금으로 만든 팔찌 이런 거를 이 궁전 안에서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콜럼버스 라틴아메리카를 발견하니까 토르데스야스 조약을 체결해요. 1494년 6월 7일에 지구를 양보해요. 지구를 양보해서 교황청이 승인하에 마데이라 군도 아조레스섬과 까보 베르데섬을 주축으로 서쪽 370km 그리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붕괴섬으로 정함인데 지도를 한번 띄워볼래요? 세계지도. 요것만 좀 이쪽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어디냐면은 자 여기 보면 요게 아조레스 제도예요. 까보베르데 섬이에요. 까보베르데는 포르투갈이 발견한 데였고 희망보고 가다가 요 아조레스 제도와 까보베르데에서 다시 이만큼 그 서쪽으로 이만큼 벗어난 지역을 기점으로 축을 정하고 그쪽에서 이쪽은 전부 포르투갈 땅 앞으로 발견되는 이쪽에 있는 땅은 전부 스페인 땅으로 정해요. 이 조약에 의해서 이 1495년 이후에 발견되는 모든 땅은 세계의 땅은 스페인과 포르투갈 땅으로 양분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라틴 아메리카 보고 넘어가 볼게요. 세계지도. 세계지도. 라틴 아메리카 쪽. 자, 보면은, 아까 보였던 까보베르데 여기 있죠? 이 선에서 원래는 이쯤 채가지고 선을 나눴었어, 이쯤. 이쯤 해가지고 이쪽에서 발견되는 모든 땅은 포르투갈.
아프리카, 포르투갈, 아프리카나 이런 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쪽은 전부 스페인. 그래서 원래는 브라질하고 이 라틴 아메리카 전체가 스페인 땅이 돼야 되는데 다 그걸 정했어요. 정하고 점심을 먹어야 돼. 스페인 점심시간 포르투갈도 그렇고 보통 1시 반쯤에 점심이 시작돼. 우리나라는 12시 시작하죠.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은 1시 반에 시작해서 한 3시간 먹고 한 5시까지 낮잠을 자요. 쌀 해줬는데 우리 점심 먹고 낮잠 쓰였다가 자고 뭐 그냥 뭐 양쪽 다 사람들 좋다고 하고 점심 먹고 와인 마시고 자고 일어났어요. 5시쯤 자고 일어나서 사인을 하려고 하니까는 포르투갈 사람들이 갑자기 사인을 했더니 그러지 말고 요 축을 조금만 넘겨달라고 해요. 조금만. 근데 이 당시 아직 브라질이 있는지도 몰랐고 여기밖에 모르고 이 땅이 존재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이 와인도 먹고 낮잠도 기분 좋으니까 그냥 아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힘이 강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지 뭐 해가지고 이렇게 옮겨버렸어요. 그 덕에 브라질이 오늘 어떻게 돼요? 포르투갈 식민지가 돼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유일하고 브라질만 포르투갈 식민지가 돼서 포르투갈을 쓰게 되죠. 아주 굉장히 짜증나는 게 이 스페라마사스면 여기까지 커버가 되는데 여기가 또 포르투갈 써야 되니까 되게 낮잠 자시라고 쌓여 헛걸을 써야 되는데 싫어해요. 자, 그래서 요 축을 해가지고 이쪽은 전부 브라질 땅, 포르투갈 땅, 이쪽은 스페인 땅으로 해서 스페인 땅이 어디까지 뻗치냐면 여기 나중에 발견하는 여기 괌 사이판 있죠? 괌 사이판 필리핀까지 전부 어디가 돼요? 스페인 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이쪽으로 반대편 돌아가는 땅 있죠? 아프리카 있죠? 아프리카나 그 인도양에 발견되는 그 말라카 해협에 있는 그런 나라 인도양 전부 어디 땅이 돼요? 포르투갈 어디까지 포함되냐? 타이완 마카오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사람들이 타이완을 발견했어요. 타이완 옛날 이름이 뭔지 아세요? 포르모사. 포르투갈 사람들이 발견하고 타이완을 너무 예쁘다고 포르모사라고 해서 옛날 타이완 이름이 아니고 포르모사입니다. 포르투갈로 아름답다. 또 타이완 말레이시아 말라카에서 유명하죠. 해낭 이런 곳이 들어갔을 거예요. 해낭이나 뭐 굉장히 관광지로 유명한데 전부 이게 포르투갈이 전하니까 나중에 어디에 뺄게요? 이 조약이 스페인과 포르투갈 간에는 잘 지켜져요. 또르데시아 조약이 지구를 양분하고 하지만 힘이 없으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포르투갈이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타이완, 마카오까지 점령했다 나중에 누구한테 뺏겨요? 네덜란드 뺏기고 또 네덜란드 나중에 누구한테 뺏겨요? 영국한테 뺏기죠. 그래서 말레이시아 가보면 페낭이 이런 데는 포르투갈 유적지와 네덜란드와 영국의 유적지가 남아있어가지고 이슬람 유적지와 굉장히 볼게 많아서 꼭 여러분들 말레이시아나 가보도록 하죠. 말라카나 뭐 페낭이나 뭐 랑칸이나 관광지 보면 한국에 크면 나오는데 뭐 저기 TV 보면은 아니면 보면 뭐 랑카이, 말라카, 페낭 나오는데 거기가 굉장히 가볼 만한 데가 그런 이유 때문에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의 잔재가 남아있어가지고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고 또 말레이시아 음식이나 이런 것도 그런 여러가지 음식이 뛰어가지고 굉장히 맛있어요. 마카오 마찬가지고. 자, 지도하고 다시 PPT 넘어가 볼래요? 요 인도양 문제는 조금 이따 다음 장에 다시 다룰 거고요. 그 또르데시아 주로 양분을 해요. 그래서 동쪽은 포르투갈, 서쪽은 스페인이 가지게 되고 요 두 지점이 만나는 접점이 있었어요. 바로 그게 어딘 줄 아세요? 일본하고 조선입니다. 그러면 일본하고 조선은 이 지역에 의하면 어디에 속할까요? 지구를 양분하면 쭉 돌다가 애매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일본을 포르투갈, 일본은 전혀 생각하는지 모르는 사이에 조선이 전혀 생각하는지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포르투갈 사람들하고 스페인 사람들끼리 싸워요. 일본이 포르투갈 땅이다, 그 스페인 땅이다. 그래서 임진왜란 직전에 1516세기죠. 1500년 초반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동시에 진출해요. 동시에 진출했는데 그 당시 뭐가 있었죠? 마쿠가 있었죠? 마쿠에서 사실은 그 도쿠카 누구죠? 그 교육도미 히데요시인가 한국을 침공했던 그렇죠? 히데요시가 어떤 정책을 처음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양쪽을 다 받아들였었는데 일본은 전혀 손해를 못 썼어요. 이 사람이 일본을 자기들 식민지로 생각하려고 했다고 그러는데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와보니까 일본을 도저히 뭐 이렇게 라틴아메리카에서 식민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스페인은 어떻게 했냐면 스페인은 아까도 얘기했지 뭐라고 했죠? 1492년 북토의 법전이 끝나고 지상 국토는 뭐예요? 새로운 성전, 새로운 하느님의 국가를 건설하는 거였죠.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카톨릭을 포기하려고 해요. 일본인들은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포기하려는 걸 굉장히 거부감이 느끼고 거기에 대한 거부감으로 조이토리 히데요시가 스페인 사람들은 일본에 못 들어오게 하고 포르투갈 사람들만 들어오게 하고 포르투갈 사람들을 교묘하게 포기했어요. 근데 결국 포르투갈 사람들도 포기하려다 보니까 일본 막부하고 결국은 문제가 생기고 결국 나중에 남는 게 누구예요? 네덜란드만 들어오게 되고 네덜란드 무슨 국가? 신교국가가 되죠? 카톨릭이 작전을 포기 안 하려고. 그래서 그때부터 네덜란드와 일본의 관계가 100년 동안 되죠. 언제까지? 미국에 의해서 일본 문호가 개방된 19세기 말까지. 그래서 그 네덜란드 덕분에 뭘 좋아요? 조총 만드는 기술을 어디서 배우냐? 일본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조총 만드는 기술을 어디 침공해요? 조선을 침공해요. 그리고 조선을 침공할 때 외선 500척을 조선으로 보냈는데 거기에 누가 타 있었냐? 스페인 신문도 타고 있었고 포르투갈 신문도 같이 타고 있었어요. 타고 있었던 이유? 한국이 워싱턴 조약에 의하면 포르투갈이든 스페인이든 어디 한 곳에 속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을 자기 동네는 일본에 들어있지 않지만 포교에서 하느님이 국가를 만들고 식민주화의 목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한국도 그런 상황이 아니죠. 왔다만 가는 거예요. 왔다만 가고 어쨌거나 또 네덜란드가 전해줘가지고 그러게 일본은 한국을 침공할 수 있었고 또 한 가지 네덜란드가 일본에 조총 기술을 전달해줘요. 그럼 일본은 조총 기술을 전달받았죠? 바로 그 16세기 1500년대 초반, 중반.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조총 부대를 갖고 있었던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가장 강력한 조총 부대. 바로 이 콜럼버스가 정복할 때 이 당시 조총 기술이 전달이 돼요. 콜럼버스도 총 쏘고 대포 쏘죠? 자, 그 기술이 가장 발달했던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조총으로 싸우는 전투부대가 일본이에요. 네덜란드에서 받아온 그 기술을 개발시켜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전투 집단을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 군대 갔다 온 사람. 그 총 쏘는데 문제는 서양 유럽에서는 조총을, 총 있죠? 조총이 만들어지는데도 그걸 실제로 전투에 써먹지 못해요. 왜냐하면 방아쇠가 없고 90도로 비친 다음에 힌지가 큰 다음에 발사하니까는 사실은 활이나 활이 더 빨라요. 그리고 사정거리가 짧았어요. 그런데 이게 일본에서 서양에서는 아직까지는 16세기 때 총이, 조총이 그렇게 강력한 전투 무기가 되지 못하고 한 번 쏘고 그만이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요. 외구들이. 어떡하냐. 간단해요. 그 줄을 만들어요. 줄을 만들어서 쓴 다음에 앞줄이 붙여서 쏘잖아요. 그럼 앞줄은 안고 두 번째 줄이 쏘고 세 번째 줄이 쏘고 줄마다 겨냥해가지고 쏘면은 한 10줄이 있자 10줄 있으면 쏘고 안고 쏘고 안고 쏘고 안고 쏘고 하면 집중 사격이 가능해서 연속 사격이 가능해져요. 그 기술을 발전시켜서 세계 최강의 조총 부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기술로 조선을 가서 침공하는 거죠. 이게 또 아이러니. 조선을 침공한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무너지고 독쿠가와 그 다음에 막부가 들어서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일본을 지배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을 침공한 다음에 일본에서는 조총 사용을 안 하게 돼요. 오히려 조선이 조총이 더 기술 개발이 발달하고 서구는 조총 기술을 총 기술을 계속 발달시켜서 그걸 갖고 17세기, 18세기에 다른 나라를 정복해요. 근데 일본은 세계 최강의 조총 부대를 갖고 있었는데 불과 몇십 년 만에 그 부대 자체가 해당이 됐거든요. 왜 그랬을까? 네덜란드에서 받아와서 단기간에 세계 최대의 조총부대를 가졌던 일본이 조선을 침공한 다음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다음에는 그 조총부대가 사라져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일본에서는 막부시대가 몇백 년 동안 지배를 하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걸 필요했던 이유는 다른 전국시대였죠. 수많은 막부가 있었는데 이걸 통일시키려고 전투부대가 확정됐고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다음에 그 누구죠? 그 다음에 일본을 몇백 년 동안 통일한 기반을 만든 그 사람이 누구였지? 덕천강왕인가? 이름이 뭐죠? 일본어 이름이? 혹시 아는 사람이 있나?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일본을 지휘하게 되죠. 도쿠가와 이에야스 다음에는 더 이상 어때요? 막부끼리 싸움이 없어요. 일본이 평화시대 들어가요.
자, 이때는 주요 지배세력이 누구였어요? 쇼군이었죠. 쇼군은 뭐에 의해서 났어요? 무력에 의해서.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칼에 의해서 와요. 칼을 잘 쓰려면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총은, 여러분 군대 갔던 사람 알겠지만 한두 달만 훈련 받고 1년만 훈련 받아도 총은 잘 쏘게 돼요. 그쵸? 그래서 조총,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쇼군들이, 이 사람들이 권위가 무너져요. 어릴 때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이 조총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더 이상 칼이 필요 없고 그냥 무식한 일자 농민의 자식이라도 누군가 만들어서 훈련시켜버리면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쇼군의 권위가 무너지고 가장 주요해도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집권한 다음에는 조총의 사용을 금하고 이거를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일본이 그 19세기 말에 미국 함대에서 강제 제한될 때까지는 오로지 칼에 의해서 지배하는 시대가 됐고 일본이 조총 기술을 오히려 조선보다 떨어진 이유가 됐었습니다. 자, 솔직히 긴 얘기예요. 긴 얘기. 사실 한국하고 상관없을 것 같지만 이 모든 게 사실은 한국하고 사실 연결이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여기가 바로 또르텐스야스예요. 이 건물에서 이 또르텐스야스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이 건물에서 체결됐고, 자,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달견 시대가 시작돼요. 자, 유토피아에 대한 함상. 3장에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여러분들 그, 콜럼버스가 라틴아메리카를 대리하는 그 당시, 16세기 1500년대 무슨 시기였다? 르네상스 시기였죠. 르네상스 시기는, 책을 보도록 하죠. 책 좀 주세요. 책 어디를 보냐면, 15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중간 문단 멕시코의 역사가 에드문도 오르구만이 이거를 따르면 아메리카는 발견된 것이 아니라 차라리 상상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건 사실은 잘 기억됩니다. 서구에 알려진 라틴아메리카 이때부터 실제하는 게 아니라 서구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인벤티드, 만들어진 대기를 써요. 서구인들의 필요에 대해서, 필요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아메리카는 유럽인의 상상력과 시도에 따라서 존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르네상스 유럽을 위해서는 회복된 황금시대, 인간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그 행복한 장소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했다. 콜럼버스는 이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가 발견한 곳은 지상의 남원이라고 묘사했어요. 콜롬비아의 편지에서도 라틴아메리카를 발견하고 이사를 영입 편지를 썼는데 르네상스 때 지식인들에 의해서 회자됐던 잃어버린 황금시대 이상향을 책에서 읽으면 그대로 사실은 그게 라틴아메리카라고 편지에 써서 유럽으로 보내요. 콜럼버스라는 거는 유럽에서 이미 콜럼버스는 르네상스에 대한 사람이니까 르네상스에 관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인간의 지향 낙원에 대해서 수많은 목과 소설들이 나왔었고 수많은 시가 나왔고 그거를 읽고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데 다른 유럽의 지능도 마찬가지로 라틴아메리카 발견하니까 중미 얼마나 자연이 아름다워 더욕없고 사람이 살고 있죠. 바로 그 사람들이 자연과 하나가 돼가지고 순수하게 원죄가 없이 자연과 하나가 돼서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냥 자기가 읽은 대로 그러면서 군대를 그냥 써서 유럽에 전달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부터 그 서방의 편지가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요. 그래서 유럽이 어떻게 되느냐? 열광을 해요. 우리가 그토록 찾았던 인간성을 가진 황금시대의 그런 이상향, 우리가 찾았던 유토피아가 바로 라틴아메리카에 있다고 전 유럽에 그 환상이 퍼져나가요. 라틴아메리카의 유토피아는 뭐가 돼요? 유토피아. 어떤 유토피아냐? 인간이 원죄 없이 우리 그 당시 유럽은 기독교이죠.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있어. 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우리 인간은 원죄를 갖고 사는데 거기에는 마치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이브처럼 원죄가 없는 순수한 영혼, 인간들이 이노센트하게 순수하게 자연과 하나 돼서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고 설판해버려요.
이게 유럽에 퍼져나가게 되죠. 이때부터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수많은 환상들이 퍼져나가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는 발견된 것이 아니라 유럽인들이 필요해요. 됐다? 인벤트 됐다. 그리고 그 당시 르네상스 소설에 나오는 수많은 지역도 있었어요. 인어, 아마존, 여인들만 산다는 아마존. 르네상스의 그런 기사소설이나 목과소설을 보면은 여인들만 산다는 아마존이란 곳이 있는데 황금향이 있더라. 어느 도시에 가면 전부 도시 전체가 엘도라도, 황금으로 채인 도시가 있더라. 이런 환상이 미국에서 남미까지 정복하도록 만든 동인을 제공해요. 라틴 아메리카 가면은 바로 이런 유토피아가 있을 거고, 라틴 아메리카 가면은 바로 황금향이 있을 거다 하면서 이런 잃어버린 황금향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라틴 아메리카를 정복을 해요. 실제로 유토피아는 뜻이 뭐예요?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에요. 이런 유토피아가 라틴 아메리카에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를 안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곳은 존재하지 않지만 발견할 수가 없죠. 하지만 발견은 못했지만 한편으로 발견해요. 왜? 정복하고 하다가 그 와중에 어딜 발견해요? 아스텍을 발견하고 잉카를 발견해요. 우리 서구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양의 금과 은을 발견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새로운 문명이 발견돼요. 거대한 피라미드, 거대한 신전, 온 도시가 정말 황금으로 차인 듯한 그런 곳이 발견돼서 어마어마한 금이 쏟아져 들어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실제로는 상상의 도시는 발견 못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 발견에 더 많은 유럽인들이 상상력을 자극하고 더 많은 유럽인들이 라틴 아메리카를 정복하기 위해서 떠나고 떠나게 되죠. 그쵸? 한편으로는 발견했죠. 한편으로는 발견 못했지만은. 자, 라틴 아메리카를 그래서 이때부터 이중적 시각으로 바라봐요. 르네상스의 필요에 따라서 르네상스는 인간 중심이 살아오겠죠. 르네상스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했던 건 뭐예요? 아르카디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상형을 찾게 되고 인간이 이성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인간의 순수성을 찾게 되고 그런 르네상스, 황금시대 언젠가 존재했을 그리스 로마 시대에 나오는 신과 인간이 아르카디아라는 나골에서 신과 인간이 구분 없이 같이 논의던 그런 이상향의 시대가 언젠가는 존재했었을 걸로 보고 우리 인간은 그 이전의 황금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목소리게 되고 그런 수많은 이런 전설의 모습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유토피아, 르네상스의 필요상 유토피아를 찾다 보니까 이거를 라틴 아메리카 일치시켰고 그래서 부엔사이바, 에스페노 부엔사이바의 뜻이 뭐냐면 선량한 야만이라는 뜻이에요. 라틴 아메리카의 이를 선량한 야만이를 보게 돼요. 흘러버스처럼 어떻게 해요? 굉장히 죄가 없이 자연과 하나가 돼서 자연과 자연의 법칙으로 조화를 이루는 사람 되겠죠? 그런 사람으로 바로 이게 르네상스를 찾던 그런 이상향이에요. 자연과 하나가 돼서 부엔사이바의 이 당시 목과소설 유행했다고 그랬죠? 목과소설의 주요 배경은 아름다운 풀밭에서 양치는 소녀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양치는 소녀가 거의 뭐 반달이 있는데 맨발을 돌아다니면서 머리는 금발이고 하늘 같은 눈은 파란 같은 파란 참 눈은 파란 하늘 같은 파란 눈이고 머리는 파란 같은 금발 손발은 눈처럼 하얀 여자가 거의 청조가리 하나만 입고 맨발로 양치면 눌리고 음악을 연주하고 귀족 청년과 거기서 서로 희롱하면서 사랑을 나눠요. 순수한 상태 이런 걸 노리는데 바로 그런 원주민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정말 빨가벗고 지내면서 그쵸? 날씨 좋죠? 먹을 거 없던 거 없죠? 곳곳에 과일 열려있지? 바나나 열려있죠? 특별한 노력 안 해도 그냥 나는 거 먹고 살면 되지? 부엔사이바의 선량한 나만 한편 이렇게 봤고 또 한편으로는 영혼이 없는 인간들이 사는 땅 정복이 대상이었어요. 저번 시간에 이들은 영혼이 없고 주체의식이었기 때문에 우리 서양인들이 유럽인들이 노예를 만들어서 시켜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인간존재죠. 바로 이 인간존재이 영혼이 없는 인간들이 사는 땅에 대한 기준 때문에 정복이 대상이었고 인간존재이 몇백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향후 유럽을 지배하게 돼요. 자.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유럽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어요? 콜롬비아에서 인도에 데려왔어요. 우리랑 유럽인들과 틀리게 됐어. 몽골리안 단체를 처음 봤고 까놓고 이 사람이 영혼이 있냐. 많은 유럽인들이 영혼이 없다고 봤어요. 또 한편으로 성직자들은 영혼, 힌두교 성직 영혼이 있다고 봤어요. 이들이 이 영혼 입념을 했고 수십 년 동안 싸움을 했다가 결국 카톨릭 국왕들이 스페인 국왕이 누구 편을 들었냐? 인디오들은 영혼이 있는 걸로 손을 들어서 결론은 어떻게? 수십 년 동안 논쟁 끝에 인디오들은 영혼이 있다고 만들었죠. 그 이유는 뭐야? 영혼이 있어야지만 카톨릭 국왕들이, 스페인 국왕들이 이들을 자신들이 신민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고 가장 큰 이유는 나중에 하겠지만 인디오들이 영혼이 있다고 해야지만 대지주들이 인도를 함부로 못하게 하고 대지주들이 함부로 인도를 못하게 해야지만 카톨릭 국왕들이 스페인 국왕이 대지주를 라틴아메리카에서 통제했어요. 다시 말해서 라틴아메리카 땅의 주인은 정복자일까요? 아니면 스페인 국왕일까요? 인간 문제의 근본적인 질문에 이게 있어요. 라틴아메리카, 정복한 라틴아메리카는 정복자의 땅일까요? 아니면 스페인 국왕의 땅이 돼야 돼요? 누가 땅이 돼야 돼요? 영국이나 네덜란드는 정복한 땅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땅이에요. 하지만 스페인은 여러 가지 이런 내부 문제 때문에 1492년이 끝난 다음에 정복한 땅은 정복자와 계약을 맺어요. 정복한 땅은 원칙적으로 누구의 땅이다? 스페인 국왕의 땅이 아니라 정복자의 땅이에요. 콜럼버스의 산타페 협정 알죠? 그 협정이 원본이 돼요. 콜럼버스의 산타페 협정에 의하면 정복한 라틴아메리카는 누구의 땅이에요? 콜럼버스의 땅이에요. 단지 스페인 국왕한테 5분의 1 세금만 내면 돼요. 라틴아메리카 정복했어. 수많은 정복자들은 그 땅은 누구의 땅이에요? 스페인 국왕의 땅이에요? 정복자의 땅이에요. 그 계약이 돼요. 정복자의 땅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스페인 국왕은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스페인 국왕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묘안을 짜네요. 인간 논쟁에서 인도의 손을 들어주고 인디오들이 영혼이 있는 인간을 판정 내리게 해줘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 라틴아메리카는 원칙적으로 누구의 땅이냐? 인디오들의 땅이라고 선언을 해줘요. 인디오들은 더 이상 영혼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면 카톨릭 교회가 소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부터 살고 있는 라틴아메리카는 누구의 땅이다? 영혼이 있는 바로 이들의 땅이에요. 따라서 인디오들은 누구의 신민이에요? 스페인 국왕의 신민이에요. 따라서 라틴아메리카는 누가 보호해줘야 돼요? 인디오들은 스페인 국왕이 보호해줘야 되고 인디오들의 땅이었으니까 인디오들의 땅도 누가 보호해줘요? 스페인 국왕이 보호해줘야 돼요. 따라서 인간 논쟁을 통해서 스페인 국왕이 승기를 잡아요. 그 정복자들을 억압하기 시작해요. 뭘로? 인디오들 인권 보호 차원에서 라틴아메리카의 땅 누구 땅? 정복자가 아니라 인도의 땅. 인도는 누구예요? 스페인 국왕이 신민이고 포기해야 될 대상이에요. 따라서 대지주는 인디오들 강제노동 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이 땅을 함부로 뺏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강제노동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대지주들이 인도의 땅을 실제로 강제로 뺏어요? 안 뺏어요? 뺏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법률로 안 된다고 정해놓고 인도를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대지주들 어때요? 법적으로 누르는 거예요. 대지주가 밑보이면 어떻게 돼요? 강제로 법률로 올감해가지고 소송을 받는 거예요. 라틴아메리카의 네 개의 부왕국에 가장 많았던 게 뭔지 아세요? 변호사들이 제일 많았어요. 변호사, 법률을 통해서 이들을 얼감내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스페인 국왕의 필요에 의해서 대지주들을 통제할 목적으로 이들한테 영혼이 있다고 해주죠. 그 와중에 하나의 사제가 등장해요. 굉장히 중요한 사제인데 바로 똘로메 데라스 카사 책에 사진이 나와요. 159페이지인가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세요. 아, 159페이지 이 사진 159페이지 사진이 나와요.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똘로메 데라스 카사스인데 이 사람이 라틴아메리카에서 스페인 사람들이 인디오들을 학살하고 학대하고 강제노동시키는 것에 충격을 먹고
인간 논쟁을 야기시키고 천장 PPT에 나와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인디오들은 자기 몸에 대한 통제권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강제 노동시키면 안 되고 노예로 사용이 안 되고 따라서 인디오 대신에 누구를 노예로 만든다고 주장하면 흑인들을 아프리카에 데려와서 노예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이 사람 덕분에 인디오는 영혼이 있는 인간은 되지만 그 덕분에 또 스페인 포르투갈 무역상에 의해서 흑인 노예 무역이 시작됩니다. 흑인 노예 무역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는 6월달 초에 학생할 때 한번 잠깐 언급할 겁니다. 흑인 노예의 단초를 말해주지만 또 인디오들이 뭘 보여주고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할게요. 수고했어요.